요거 확인 안 하시면 진짜 몇백 개집니다. 1인 공방이 한 달에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? 이 지적 재산을 활용하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.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, 요걸로. 똑같이 500만 원을 벌어도 노동의 차이가 좀 크다고 할까요? 제가 상상한 건 그 이상이었어요. 제가 아시는 지인분은 건물 사셨더라고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방 위치는요, 다른 거 다 없이 지하철역 근처예요. 왜냐면 내가 SNS로 나는 이미 내 팬들이 너무 많아요. 내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면요, 상골짜기에다 오픈하셔도 잘 될 거예요. 근데 내가 SNS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, 그럼 무조건 지하철역 근처로 가셔야 됩니다. 계약하시기 전에 요 원인자 부담금을 환경과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. 요거 확인 안 하시면 진짜 몇백 개집니다.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준비 기간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내가 모르고 아무 말도 안 한다? 그럼 당연히 안 주겠죠. 그래서 여러분.